이 삼성 라이온즈가 드디어 5연패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KT와의 경기에서 역전 그리고 재역전을 반복하는 접전 끝에 7-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이 그동안 연패 기간 동안 또 팀 분위기도 좋지 못했고 또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눈인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베테랑 선수 그리고 이제 팀의 레전드 이 오승환 선수의 얘기인데요. 오승환 선수가 또 2군으로 내려보낸 그 이후에 삼성이 이제 포수 3명을 모두 선발 라인업에 넣는 초강수 끝에 연패 탈출을 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포수 3인방 얘기를 먼저 일단 좀 해보고 저희가 오승환 선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 포수로는 김태군 선수, 지명타자 강민호 선수, 1루수로 김재성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경기에 팀이 보유한 3명의 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모두 그리고 이 3명의 포수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 저는 이거 진짜 메이저리그에서도 못 봤어요. 이 포수 3명을 모두 선발 라인업에 쓴다라는 거. 왜냐면 포수는 아 여러분들께서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타격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제 포수라는 이 포지션 희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수 3명이 라인업에 모두 포함됐고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다. 이런 경기는 사실 질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이제는 진짜 뭐 배수의 진이라 봐야죠. 삼성 입장에서는 연패 마지막에 또 끊어야 되고 일주일 경기를 다 지는 건 이거 진짜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제 최대한 최근에 타격 컨디션을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사실 포수를 엔트리에 3명 가지고 가는 경우도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근데 그중에서도 라인업에 3명을 다 놓는다는 건 진짜 희귀한 사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됐어요. 어제 경기에서. 그러니까 삼성이 어제 좀 경기가 풀렸던 건데 안타까운 거 그럼에도 굉장히 힘들게 이겼다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삼성의 전력을 어떻게 보면 좀 축약적으로 좀 설명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자원이 없어 삼성은 자원이 없어서 2군에서는 내야수가 외야를 본다. 그리고 1루수가 없어서 포수 출신을 2군에서도 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뎁스가 약한 정도가 아니라 종이장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세라피모님도 김재성 1루수는 나름 자구책일 수도 있습니다. 오재일 없이 또 이태훈 선수 쓸 바에는 차라리 김재성이 낫다는 생각이겠죠.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좀 2군 경기에서도 포지션이 좀 파괴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잦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또 따르고 있는데 이거 좀 사실 마냥 또 좋은 방법은 그죠?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삼성이 지난 겨울에 포수 트레이드를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게 1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포수를 모두 100%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 어쨌든 삼성이 뭐 포수 카드를 가지고 뭐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제 조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포수를 이제 즉시 전력 포수를 다 두 명 여기 뭐 강민호 선수, 김태구 선수 사실 어딜 가도 1군을 할 수 있는 네네. 포수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포지션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다가 이 두 타자가 그나마 다행인 건 공격형 포수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네.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카드가 어디가 가면 문제가 되냐? 이 선수들이 계속 같이 병존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이제 포지션 여파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수가 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유망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김재성 선수가 뭐 눈여겨볼 수 있는 포수라고 보지만 이 둘을 제끼고 어떻게 포수 플레잉 타임을 넓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렇게 또 1루수로 가. 이러면 또 포지션 변경이 또 이루어져. 그럼 이게 또 2군 이런 데도 가. 포지션 변경이 또 와. 이러면 계속 여파가 이게 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쨌든 안 좋은 효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일루에서 또 잘해. 그쵸. 안 쓸 수는 없어. 이런 게 또 안타까운 거죠.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네. 뭐 이제 보니까 삼성 뭐 김재성 선수 미래의 주전 포수입니다. 올해 강민호보다 더 많이 주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뜬금 1루수로 기용한다는 거는 팀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제 김태군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FA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공격력 좋은 김재성이 올해 이 두 명보다 더 많이 주전 포수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포수라는 게 사실 1군에서의 포수 마스크 쓰고 이제 경기에 임하는 뭐 한 경기를 한번 책임져 보는 그런 경험 자체가 굉장히 또 드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맥콜러버님 말씀처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루수로라도 이 출전하는 게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팀 미래를 위해서는 좀 포수로서의 경험도 자주 많이 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도 같고 2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포수라는 포지션 거기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수 그 이 포수로 뛰는 선수가 외야로 나가는 경우 뭐 메이저리그에도 많기는 합니다. 뭐 멜렌데즈라고 지금 캔자스 시티에 있는데 그 선수는 안방마님이 살바도르 페레즈예요. 요 선수는 포수인데 홈런왕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가 계속 지키고 있으면 어쨌든 얘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외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런 모습 지금 삼성에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또 1루수가 지금 오재희 선수 일단 1군 말소된 데다가 그것도 마땅하게 공격력을 끌어올려 줄 만한 자원이 눈에 안 띄니까 일단 김재성 선수를 집어넣는데 어쨌든 일단 어제 카드는 먹혀들었다. 그러나 긴 미래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보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뭐 김태군이 FA고 차후에는 얼마든지 주전 포수로 쓸 여지는 많습니다. 뭐 아직 어린 선수,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창창하죠. 미래가. 그렇기 저... 때문에 삼성도 잘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유망주 육성에 있어서 이 타이밍을 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제 경기에서 또 이제 제 삼성 라이온즈의 또 젊은 선수들 아, 이 선수들이 인기 많고 또 이제 야무지게 야구합니다. 김지찬 선수, 김현준 선수, 이재현 선수가 또 활약을 펼쳐줬는데 이 세 선수들은 사실 삼성의 뭐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진짜 뭐 이 뭐 불비지라고 우리가 뭐 얼마 전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묶어서, 네, 예, 정말 그 세 시도도 엄청 친하다고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굴비지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아 김지찬, 김현준, 이재현 이 선수들 왜 활약이 삼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냐. 네. 어린 건 당연한 거고 이 세 명의 선수가 어쨌든 센터 라인을 거의 잡아가면서 가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내야에다가 유격, 2루, 그다음에 중견수, 외야. 이렇게 가니까 이 라인이 어쨌든 잘 잡혀야 그렇죠. 팀이 좀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선수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은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좀 괜찮은 거죠. 이 선수들이 잘해야지 삼성이 멀리 봤을 땐 더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 선수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활약 해주면서 잘하고 또 여기 수비되고 발이 빨라요. 이 선수들이. 걔가지고 야무지게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아쉬운 건 아니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좀 약간 피지컬파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요즘에는 현대야구가 정말 뭐라도 조금의 장점이라도 찾아서 붙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 김지찬 선수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현준, 이재현 선수도 지금 유망주들의 정말 그런 피지컬 파에 속하는 정도의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78에서 80 정도거든요. 그런 한계를 어떻게 이 선수들이 지금의 그 야구 능력으로 이겨내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우리 그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스카우트 할 때 혹은 이제 드래프트에서 지명할 때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카우트 팀이 좋아하는 삼성 스카우트 팀이 좋아하는 선수들 뭐냐? 아, 저 선수 내가 봤더니 야구 똘똘하게. 그러면은 속 터지는 게 똘똘한 애들 뽑지 말고 그냥 등치 크고 구속 빠른 애들 뽑아가지고 걔네들한테 이거를 심어주는 게 빠르지 잘하는 애들을 키우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그냥 체격적인 조건은 키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조금 아, 저 선수는 진짜 프로에 와가지고 좀 더 가다듬으면 될 것 같다. 요런 이제 원석 같은 선수들을 뽑았으면 좋겠지 아예 그냥 뭐 아마추어에서 잘하는 선수들 보여줄 거 다 보여준 선수들을 데려와서 1군 무대에 활용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스카우트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막 그냥 뭐 이제 저의 이제 뒤통수를 한번 세게 후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 따라 그런 피지컬론이 점점 더 많이 정말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뭐 김지찬 선수가 제일 저는 선두에서 깨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게 이제 좋은 거라고 보고 이런 선수들이 잘 활약을 해서 그런 피지컬론을 그냥 정면에서 그냥 부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게, 그러게. 뭐 최무영 팀장이 있을 때 덩치 큰 애들만 뽑았다. 지금 김민수 팀장 기조는 또 다릅니다. 이게 또 이 스카우트 그쵸? 팀장마다 맞아요? 또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해외의 또 트렌드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의견도 맞아요. 삼성 10년을 피지컬로 뽑다 지금 이 꼴입니다. 얘기하셨는데 아, 전 예전에 누구더라? 아, 저 기억이 나는 게 이수민 선수라고 이수민 선수도 이 아마추어 때 뭐 삼진 뭐 열 몇 개 잡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완성도가 되게 높은 선수였는데 그 선수도 근데 체격 조건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1군 무대에 와가지고는 혹은 이제 2군 가서는 또 제대로 못했었던 것도 구속이 안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생각을 봤을 땐 체격 조건이 저도 일단은 체격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거에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김지찬, 김현준, 이재현 선수가 아닐까 이런 선수들은 좀 잘해주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에게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이었죠.
KT전 실점 후에 교체가 됐었는데 뭔가 좀 불만이 있는 듯 이제 웨어를 이제 공을 던진 다음에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벤치로 돌아온 뒤에도 글러브 바닥에 내던지면서 불만 잠재우지 못하고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후에 박진만 감독이 개인적으로도 오승환 선수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박진만 감독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열심히 준비한다. 또 그런 모습이 자책으로 보일 수 있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승환 선수 그동안에 뭐 별명이잖아요. 돌부처. 표정 변화가 없고 또 이제 뭐 블론 세이브 하더라도 저도 예전에 진짜 잘 나갈 때 진짜 창창할 때는 기억나는 게 글러브 이제 마운드에 내려쳤던 거 박영택 선수한테 한 방 맞고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못 봤거든요. 그걸 말고 못 봤었는데 이토록 또 감정 표현을 한 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워낙 올 시즌에 이제 페이스가 이 정도로 들쭉 작년에도 사실 뭐 좀 부진한 건 있었지만 그 전에 40몇 세이브 할 때와 비교하면 올 시즌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또 그 와중에 또 1군 엔트리 말소된 적도 있고 사실 이 정도 레벨의 그 베테랑 선수한테는 그 경기를 못 나가는 것만큼이나 엔트리 말소가 굉장히 뼈아픈 치명타입니다. 근데 그 정도도 경험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자기 안 풀리고 그날 또 맞고 또 그날 또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수비의 어떤 지원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와중에 또 근데 제일 결정적인 건 본인 자신한테 화가 났겠죠. 아무래도 좀 잘 안 풀리는 데다가 내가 이 상황에서 또 팀을 또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연패고 그걸 또 막지 못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온 게 감정으로 표출된 거 아닐까 좀 싶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승환 선수가 올 시즌에 되게 부침이 좀 있잖아요. 지난 시즌부터 사실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뭐 발목 부상도 있었고 올 시즌에는 뭐 선발 투수로 나온 경기도 있었고 또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에도 여러 차례 이제 내려오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 참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절제를 또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근데 저는 팀의 핵심 선수 또 팀의 고참 선수 베테랑 선수로서 레전드 선수로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는 게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뭐 여러분들 아마 다 생각 우리 야구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글러브 던지고 뭐 부수고 뭐 이러는 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다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데서 네, 안 보이는 데서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 키움 같은 경우도 더그아웃 뒤에 보면 그 샌드백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감정을 표출해라 하는 게 있는데 오승환 선수 그 관중석 쪽으로 이제 공을 던진 거 이거는 여러 가지 물론 저는 오승환 선수가 관중들을 향해서 공을 던진 건 아닐 거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거기 이제 KT 그쪽으로 불펜 그물망이 있으니까 거기를 겨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그림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베테랑으로서 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실수와 교체 타이밍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에 고정일님 말씀하셨고 본인한테 화냈는데 중견수 보는 눈이 또 원망과 미움 연미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조금 아쉽고 저기 보자 세라피모님 지금 젊은 선수들 실수로 지는 경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전부 다 뭐 굴비즈 포함해서 젊은 선수들만 오냐오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들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삼성의 미래이고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수로부터 배우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이제 이 오냐오냐 하다 보면 좀 따끔한 실책이 나왔을 때도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도 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기도 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오승환 선수 이제 2군에 뭐 뒷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박진만 감독이 뭐 화가 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행동은 뭐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이제 얘기한 게 맞는 것 같고 또 뭐 오승환 선수하고 박진만 선수도 뭐 면담도 가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그 초보 감독들이 뭐 이런 베테랑 선수를 그렇게 막 2군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이 원래는 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커리어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특히 감독일 경우. 근데 박진만 감독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본인도 네. 국민이 없었네. 네.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 선수 눈치 볼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과감하게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어서 오히려 얘기를 해줘야 오승환 선수 본인한테도 좋아. 왜냐면 내가 저 감독한테 감독이 내 눈치 보는 게 제일 베테랑은들은 고역이거든요. 그렇죠. 박진만 선수가 그렇게 해주는 게 오승환 선수한테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 또 박진만 선수가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 내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잘 풀리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또 이제 2군에서 잘 마음도 몸도 추스리고 올라와가지고 또 지금
오승환 선수 뭐 은퇴하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또 오히려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직도 후계자가 안 나왔으니까 네, 오승환 선수를 네. 대체할 만한 필승조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승환이 조금 더 해주고 조금 더 살아나주고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오승환 선수도 얼른 좀 잘 수술이고 올라왔으면 좋겠네요.